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165조. 예, 교재는 165쪽이네. 곧 한 달 후에는 10점 또, 더 올려야 됩니다. 이번에 뭐 30점, 다음에 40점,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갖다 고려 잡으세요. 재무제표는 결산보고서죠, 그죠? 결산보고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네 가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다, 그죠?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요게 이제 기본 재무제표죠, 그죠? 네 가지 재무제표다, 그죠? 그런데 요 세 가지는, 요거는 이제 우리, 그죠?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그 자본이 얼만지 알아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라 이랍니다. 한 때잖아, 그죠? 일정 시점. 근데 이거는 1년 동안이죠,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 그죠?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자본 변동보다 마찬가지죠, 그죠? 일정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자본이 증감 변동을 나타내는 거고,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죠, 그죠? 1년 동안의 그 현금이 흐름, 현금이 흐름이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간 거잖아, 그죠? 현금이 얼마 유입, 유출을 나타내는 거다, 그죠? 요게 재무제표인데 특징이죠.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생기준이다 또는 발생주의다 같은 말입니다. 현금흐름표는 현금기준 또는 발생기준이라죠, 그죠? 현금기준에서 작성한다. 알겠죠? 이걸 현금기준이다. 우리가 이거 두 개 많이 해왔잖아, 그죠? 발생기준, 현금기준 하면 기억나죠? 그죠? 우리 여기서 이제 요 발생기준, 요 가지고 요거 서로 이래, 그죠? 발생기준에서 현금기준으로, 현금기준에서 발생기준에 전환하는 거, 그죠? 요런 이제 요런 문제였잖아. 현금기준에 의했을 때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은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이익으로 전환하면은 얼마냐 이런 거잖아, 그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운데 자료가 주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잘 주어진다, 그죠? 보면은 여기에 이제 주어진 네 가지잖아, 그죠? 자산, 자산이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하잖아, 그죠? 플러스, 알겠죠? 자산 증가는 보라서고, 부채가 증가됐다. 부채가 증가된다는 것은 이익이 감소되죠, 그죠?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되었다. 이거는 플러스. 비용이 발생되면은 마이너스. 그죠?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요걸 먼저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항상 요걸 먼저 계산하는 거. 요게 만약에 플러스 20이다.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자 그랬잖아. 100원 플러스 20, 120, 그죠? 이런 식으로. 자산 증가는 플러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반대잖아. 플러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알겠죠? 그죠? 이런 마무리는 이렇게. 요래 해야만이 나중에 이걸 이래 고칠 때도 마찬가지, 그죠? 똑같이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걸 먼저 계산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만약에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을 요래 바꾼다, 그죠? 요렇게 요런 문제 나오잖아. 반대로. 그럼
125인데 요거 얼마고 무게죠, 그죠? 이렇게. 이거 똑같이 해서 요걸 알아본다, 그죠? 그럼 얼마에서,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죠? 얼마에서 20원 더하니까 120원이더라. 얼마에서 더하기 20원 하니까 120원.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잖아. 빼면은 100원. 이런 식으로. 그죠? 알겠죠? 그죠? 이걸 모르든, 어느 걸 구하든 관계없다. 그죠? 한쪽은 주어집니다. 한쪽은 주어져야 되니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의 의향기 발음 뭐다? 현금 흐름표. 발생 기준 요건데, 주로 이제 나오는 요거 나오죠. 손익계산서. 알겠죠?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 얼마다 하면 발생기준이다. 문제가 나올 때 요게 나와요. 이건 안 나오고.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 하면 발생기준에 의한 당기순이. 현금 흐름표상 당기순이익이다.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다. 그래 얼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재무제표. 기본 요 재무제표고. 뭐,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이론. 또,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가, 목적. 정보제공이죠, 그죠? 재무제표의 목적이 뭐냐? 유용한 정보제공이다. 쓸모있는 정보제공이다, 그죠? 유용한, 그죠? 유용성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이다. 이게 재무제표 목적이잖아, 그죠? 정보 제공이다. 유용한 정보다. 이건 앞에서 했죠, 그죠? 우리 제1장에서 했습니다. 이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 특성, 그죠? 목적 적합성, 또 충실한 표현, 보강적 특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기억나죠,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이 정보의 요소. 요 정보가 뭐냐? 우리가 하는 요 정보란 건 회계상 정보다, 그죠? 바로 이런 거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게 정보다. 그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죠? 요런 우리가, 요거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부채라는 거는 효익이, 유출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여기 부채의 특징, 그죠? 인식 욕구에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요걸 갖다 우리가 또 금액을 측정하는 거는 원가, 취득 원가,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 또 현행 시가를 할 수 있다, 그죠? 시가. 시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현행 원가, 다른 말로 실현 가치, 현재 가치, 같은 거다, 그죠? 요런 거 우리 앞에서 이론적 구조에서 했던 거, 그게 이제 기본 원리에서 나오잖아, 그죠? 그건 앞부분에 한번 했던 겁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재무제표 부분에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 현금 흐름표. 물론 이런 자, 요런 작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해왔던 거고, 여기서 이제 요거, 현금 흐름표, 요거 하고, 재무제표 분석. 알겠죠? 핵심이 요거다. 이게 말은 우리 현금 흐름표다. 현금 흐름표를 할 때, 이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그죠?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현금 자산을 합한 거다. 흐름, 들어오고 나간 거. 요걸 나타낸 표다. 그죠? 요 현금 흐름표라는 겁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다. 자, 1월 1일 날, 현금이 100원 있었는데, 기초에, 그죠? 이게 1년 동안에 들어오고 나갔다. 유입. 50원. 들어왔다. 나갔다. 유출. 30원. 12월 30일 현재 현금 얼마냐? 여기 들어왔으면 플러스잖아, 그죠? 나 마이너스죠, 그죠? 여기 120원 남아있잖아. 요걸 나타낸 표죠, 그죠?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기초에 100원 있었는데, 얼마가 들어오고 나갔다. 여기서 우리가 이 들어오고 나간 게 있죠, 그죠? 요걸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준다. 하나는 영업 활동.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정상적인 기업의 영업 활동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갔다.
그죠? 영업 활동에 의한 거냐. 또는 두 번째는 투자 활동이냐. 투자. 투자란 거 우리가, 그죠? 시세 차익이나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그죠? 이게 투자 활동이라 하잖아. 임대, 시세 차익. 샀다가 대파는 거. 건물을 샀다가 팔았다. 땅을 샀다가 팔았다. 이게 투자 활동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뭐, 이게 정산이 영업 기업의 영업 활동이죠, 그죠? 이게 주된 게 뭐냐? 상품을 사고 파는 겁니다. 물건 사고 파는 거. 기업은 결국은 그죠?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사와서 판다. 또는 만들어서 판다. 그죠?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이거 다 들어가죠. 모든 기업은 이거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잖아. 그죠? 수익 창출. 그렇잖아. 그죠? 모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건 물건 팔아야 되지. 안 팔면 뭐 이익이 나옵니까? 그죠? 안 나오잖아. 그죠? 전부 다 이거잖아. 그죠? 이게 영업 활동입니다. 알겠죠? 영업 활동. 기업은 영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도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어야 되잖아. 그건 마찬가지. 투자 활동도 한다 이겁니다. 주식 투자도 하고 건물 투자도 하고, 그죠? 알겠죠?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영업 활동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죠. 일단 돈. 그죠?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게 재무 활동이다. 요 이제 우리가 현금의 유익을 크게 세 가지 나눠 버립니다. 이렇게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알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럼 우리 자 그동안 해왔던 거 잘 보세요. 현금 흐름표에서 문제가 두 가지잖아. 그죠? 여기 이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게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한 이것도 많이 나오죠, 그죠? 나오는 요 이론 문제가 뭐냐? 요거 구분하는 거다. 예, 구분하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하잖아, 그죠? 투자 활동은 뭐라 그랬죠? 누구? 예? 그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잊어버렸잖아, 또 벌써. 그죠? 그럼 하면 알잖아, 그죠? 잊어버렸어, 그렇지? 자산. 자산 계정이 있으면은 그 문장에 지문에 자산이 있으면 투자 활동입니다. 알겠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산이 있으면 투자 활동이다. 알았죠? 투자 활동. 부채가 있으면 뭐 재무 활동. 자본은 재무 활동이다. 알겠죠? 부채 계정이 있으면은 재무 활동이고 자본 계정이 있어도 재무 활동이다. 알았죠? 그죠? 재무 활동. 그럼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자. 이래 구분하면은 요즘 최근 문제 출제 경향 보면 이것만 알아도 답이 다 나오더라고 본게네.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예. 요즘 최근에 나왔는 문제가 보면은 요것만 물론 여기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거는 뺀 것도 있을 거고 제가 중복 때는 좀 뺐습니다. 빼고 했는데 하나 한번 볼까요? 요즘 문제 보니까 계속 이렇게 쉽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저기 178페이지 거기. 저기 183쪽에 183쪽을 한번 보세요. 183쪽에 38번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현금 흐름표 상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 재무활동 그랬잖아. 재무활동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채 자본. 1번 보니까 토지 나왔잖아. 토지는 뭐죠? 자산.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답이 1번이네. 이렇게 나오니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1년 문제니까. 간단히 나오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보세요. 2번은 단기 차입 나오네. 차입금은 부채다. 3번 주식 나왔네. 자본이잖아. 자본. 그죠? 회사채, 사채, 부채. 장기 차입금도 부채.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기본만 알면은, 알겠죠? 예, 바로 이게 답이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178쪽에, 그 178쪽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27번 문제. 현금 흐름표상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투자 활동 그랬잖아. 투자 활동. 투자 활동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 그 자산 찾아보세요. 1번. 설비, 그 자산입니다. 설비 자산. 알겠죠? 설비하는 게 자산이죠. 그죠? 설비 자산을 말한다. 알겠죠? 뭐, 기계 설비 이런 거. 그죠? 자산. 1번이 답이다. 알겠죠? 그 2번은 자기 주식 나왔죠? 주식은 자본이잖아. 재무활동. 3번은 담보보든 뭐 비담 미 그죠 무담보든 관계없이 사채 나왔잖아. 그죠? 사채. 사채는 뭐죠? 부채. 부채니까 재무활동. 4번은 급여 나왔네. 급여. 급여는 비용이죠. 영업활동. 그다음 5번은 유가증권 나왔네. 그죠? 단기매매 목적. 단기매매니까 요거는 영업활동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답은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더 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이랬건 여기까지 하면 거의 이제 뭐 한, 1번 답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그죠? 오지 선다니까. 요것만 알아도 한 3개는 가려내죠. 그죠?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답 찾으면 되는데. 요래 다 나오기도 하고 또 요렇게 그죠? 헷갈리게 만들지도 하죠. 만들기도 하는데 문제 여기서 우리 여기 있잖아. 투자 자산은 투자 활동이지만 요 자산 중에서 그죠?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다. 부채는 재무 활동이지만 요게 또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요 자산 부채 항목은 영업 활동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예, 네, 거기 뭐냐?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아도 이 재고 자산 여기서 우리 상품에는 말을 안 쓰고 재고자산 칸이 자주 나옵니다. 재고자산 나오면 여기 대표가 뭐다? 상품이다. 그죠? 그럼 보세요. 재고자산 나오고 요걸 계약금을 내가 주고 산다. 그죠? 선거금,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 채권, 외상으로 샀다. 매입 채무. 이거 뭐 상품화 관리되잖아. 그죠? 이렇게.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그죠? 요게 한 덩어리잖아. 그죠? 요거 관련되잖아. 상품을 내가 계약금 줬다. 계약금 받았다.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샀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또 네 개는 요거하고 관련되죠. 그죠? 요거 관련되는 거. 먼저 받고 먼저 줬는 거. 안 받은 거 이런 거. 그죠? 집세를 미리 줬다. 선거 비용. 그죠? 집세를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수익. 집세 안 받았다. 그죠? 아직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그리고 네 개.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리고 요거 네 개 또 관련되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1년 내에 팔 주식.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이거 뭐, 이거 외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 회계 원리에서 요 10개만 딱 기억하면은 요런 자산 부채는 영업 활동이다. 그죠? 요 위에는 자산입니다. 그죠? 재고자산, 선거금, 매출채권, 선거비용, 미수수, 요건 자산이잖아요. 요건 부채죠. 그죠? 요거는 자산이지만은 요거는 영업활동. 부채지만은 영업활동이다. 알겠죠? 그죠? 영업활동. 요건 딱 알면 끝이 끝나잖아.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뭐 더 이상 복잡히 할 거 없고, 끝났다. 알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 딱 끝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론 문제는 뭐 정리되었다. 뭐 여기는 물론 이제 기타 제가 전에 한 적어드렸잖아요. 기본사하면서. 그죠? 여기 보면 이 자산은 요런 자산 아닌 자산이니까 뭐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을 사고 팔았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 그죠? 돌려받았고. 요거는 뭐 부채하면은 사채. 그죠? 사채 같은 거. 돈 차입금 같은 거. 요거는 주식 같은 거. 배당금 지급. 배당금 받았다 하는 거는 수익이니까 영업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알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론 부분을 요렇게 해서 딱 정리를 끝내자. 영업 활동. 알았죠? 그죠?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이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표 이론 문제는 알았고. 그럼 이론 문제에서 계산 문제 나오잖아. 그죠? 요 계산 문제가 요거다. 요거. 그죠? 계산 문제가 바로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인데 현금 흐름표는 요걸 가지고 요걸 작성하는 거잖아. 그죠? 뭐 이걸 작성하다 이걸 작성 관계 없다. 그죠? 요거 작성하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다. 알겠죠?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래 해 버리면은 뭐 재무제표에 대한 현금 흐름표는 끝난다. 그죠? 현금 흐름표 부분 딱 정리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더 뭐냐면 재무제표 분석. 분석이 있습니다. 그죠? 현금 흐름표에서 이거 말만 돼요. 그죠? 요거 이론 문제하고 요거. 그죠? 계산 문제다. 알겠죠? 그죠? 이제 제가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또 우리 분석은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문제 한 풀어 볼게요. 165쪽에, 165쪽에 1번. 그 1번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이런 건 아주 쉽네요. 그죠?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들어가죠? 자산, 부채, 자본 들어가죠? 그 자산, 부채, 자본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 그 이, 답 2번이네. 2번이 바로 매도 가능이죠. 매도 가능이 바로 뭐다? 기타 포괄. 그죠? 이거는 자본이잖아, 자본. 그죠? 1번은 수익 계정, 3번도 수익, 4번도 수익, 5번도 수익 계정이고, 2번은 무슨 계정? 자본 계정이다. 그죠? 2번. 재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변하고 아니죠. 그죠? 유동성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나눠 줘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자산은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 이번에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 아니죠.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 이거는 손익 계산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정답이네. 그죠? 재무 상태표.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한 금액, 이거는 이제 공정한 금액, 공정 가치 나타낸다, 이게 아니죠. 그죠? 취득 원가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공정 가치는 뭐, 유가증권 같은 거는 시가로 나타낸다. 그죠? 5번,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뭐죠? 자본 변동표. 그렇죠? 챙기세요. 3번,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거.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 상태를 보고한다. 이건 뭐죠? 재무 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경영 성과를 보고한다. 이거는 뭐? 손익 계산서. 일정 기간의 영업 활동, 재무 활동, 투자 활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과 사용된 자금의 변화를 보고한다. 이게 뭐죠? 현금 흐름표. 정답.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보고, 이거는 현금 출납장 같은 거고,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자본 변동표. 4번,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과 거리가 먼 거. 재무활동, 일단 재무활동 나왔다. 그죠? 재무활동은 부채와 자본이죠. 그 1번의 배당금 지급은 부채, 자본이잖아. 자본의 감소니까 재무활동이고, 단기차익금은 부채니까 재무활동. 유상감자, 요거는 주식 관련되네. 그죠? 주식을 내가 샀다, 매입, 이런 거. 그죠? 매입, 소각. 요런 게 유상감자죠. 그건 재무활동. 사채도 재무활동. 자기주식도 재무활동. 다 재무활동이네. 다 재무활동이네. 근데 자, 다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 재무활동인데, 가만히 보니까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유출과 거리가 먼 거 이랬잖아. 그죠? 이거는 다 재무활동인데 현금 유출, 유출, 유출. 나갔다. 그죠? 유출하고 거리가 먼 거 이 말이다. 그러면 배당금을 지급해서 현금 나갔죠? 유출. 차익금을 상환 갚아줬다. 빚을 갚아서 현금 나갔죠? 유출. 유상감자는 주식을 매입 소각했다. 그죠? 사들라서 돈이 나갔잖아. 유출. 사채 빚 갚았습니다. 돈 나갔죠? 유출. 주식을 다시 발행했으면 주식을 발행한 현금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지? 유입이잖아요. 유입. 그죠? 그 5번은 유입. 현금 유입이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알겠죠? 예. 그 문제가 유출이 아니다. 그 유입이니까 답은 5번. 알았죠? 예. 6번 문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20만원이다. 아래 자산부채의 증감이 다음과 같다. 현금 흐름표에 표시할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얼마고,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포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발생기준. 현금 흐름표에 따른 현금흐름은 뭐? 현금기준. 그럼 발생기준에서 현금기준을 바꿔보는 거다. 그죠? 전환하는 문제구나. 알았죠? 그죠? 그러면은 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현금 기준 순이익에서 현금 기준 순이익이 그 얼마? 요거 우리가 발생 기준이다. 이 문제 밑에 이거 발생 기준이다. 그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손익계산서상 주어졌다, 그죠? 그 손익계산서는 발생기준이잖아. 그죠? 요거 주어지고, 현금 흐름표, 요거 구해봐라. 요래 물어봤네. 그죠? 문제가. 그죠? 그죠? 요게 주어지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관계없다, 그죠? 아무튼, 우리는 요거는 지금 손익계산서 나왔으니까 발생기준이다 알았고, 그 가운데 주어진 거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감가 상각비가 20원, 감가상 비용이죠. 마이너스. 그죠? 두 번째, 매출 채권의 증가. 매출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되었다. 자산 증가를 이렇게 한다. 플러스. 그리고 매입 채무가 증가되었다. 부채잖아. 그죠? 부채 증가는 뭐죠?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설정, 이건 대손상각비입니다. 알겠죠? 대손충당금 설정하면 대손상각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손상각비는 비용이 생겼죠? 그죠? 비용은 마이너스. 다음에 미지급금 나왔죠? 미지급금은 부채잖아. 이거는 재무활동입니다. 미지급금은 부채. 지금 이거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하라고 그랬잖아. 문제가. 그래, 미지급금은 재무활동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미지급, 여기 비용 있잖아. 그죠? 미지급 비용은 영업활동. 알겠죠? 미지급금은 여기다, 여기. 재무활동. 부채니까. 알겠죠? 그죠? 이건 마찬가지. 미수 수익은 요거는 영업활동이지만 미수금은 자산이잖아. 요리 들어갑니다. 투자활동. 알았죠? 미수금은 이리 들어가야 되고, 미지급금은 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재무활동, 이거는 투자활동. 알았죠? 예, 이렇게 분류한다. 왜냐하면 상품이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상품이 아닌 걸 바로 통화 받았잖아. 상품 거래가 우리 영업활동이니까. 이건 투자활동을 분류한다. 알았죠? 선거금은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영업활동 맞네. 그죠? 이건 연금 맞다. 그죠? 이거 선거 자산의 증가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어떻게 한다? 플러스. 알겠죠? 예, 그 조심할 거는 미지급금이 왜 제외된지를 아셔야 되죠. 그죠?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거 사고 돈 안 줬다. 상품 거래가 말하면 영업활동이니까 상품이 아닌 거는 우리가 다른 재무활동을 분류한다. 요걸 먼저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요거 요거죠? 박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그죠? 마이너스 얼마? 75만원. 그죠? 플러스 얼마? 70만원. 요거 상계하면 얼마? 마이너스 5만원. 그죠? 그럼 얼마? 요 돌아 요 항상 요렇게 그죠? 계산할 때는 항상 이래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얼마에서 5만원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마이너스 5만원 요거다. 그럼 요건 얼마? 더하면 되죠? 125만원이다. 정답. 알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한다. 125만원. 자, 다음에 이번에 6번 보세요. 제조업의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은 투자활동 그랬습니다. 투자활동. 투자활동은 무슨 계정? 자산. 그럼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찾아보죠. 자산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 그죠? 자산 아닌 거. 그죠? 1번. 대여금 회수에 따른 현금 유입이다. 대여금 무슨 계정? 자산. 상가 후 금융 자산. 이것도 자산. 무형 자산도 자산. 4번. 단기 손익 금융 자산도 자산이지만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단기손익 자산이지만 이거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 그죠? 그래서 요거 4번은 영업활동이다. 그죠? 투자활동 아니다. 5번 자산 투자활동. 4번은 답이다. 그죠? 답. 알겠죠? 7번 문제. 현금 흐름표 작성 시에 간접법에 의해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을 계산한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그죠?
단기 손익 감소 항목이 아닌 거. 지금 문제가 영업 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을 계산한다. 그죠? 영업 활동. 그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계산할 때 감소된 항목이 아니고, 이제 영업 활동 아닌 거 찾아봐라. 영업 활동은 수입 비용이라고 했잖아. 그죠? 1번은 감가 상각비는 비용, 영업 활동. 그죠? 단기 손익 금자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영업 활동. 그죠? 유인자산 처분이건 수익이네. 영업활동. 미지급비용 여기 있죠. 영업활동. 건물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 뭐 답은 5번이다. 그죠? 다음 8번 문제. 예, 8번 보세요. 8번은 간접법을 이용한다. 그죠? 우리 영업활동 있죠. 그죠? 요 영업활동으로 하는 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다. 그죠? 직접법과 간접법이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거 둘 다 인정합니다. 국제 기준에 둘 다 인정하고 이걸 권장하죠. 가능하면은 요걸 하세요. 요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근데 실무에서는 또 이걸 많이 하죠. 그죠? 실무에서는 실제 이걸 많이 하는데 뭐 꼭 하나 말이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 말이 아니고 권장 요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다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 그 현금흐름의 양식이 두 가지 있다.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한다. 알겠죠? 근데 법에서는 요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접법을. 근데 실무에서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럼 무슨 소리고 간단합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이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건데 1년 동안에 요거는 현금이 돌아온 거다. 돌아왔는 거. 현금 들어온 거. 그죠? 요거는 현금 나갔는 거. 일일이 체크하는 거죠.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 체크.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 나간 거 요거 체크해서. 알겠죠? 요걸 직접 체크하는 무슨 법? 직접법. 직접법이다. 알겠죠? 그죠? 직접 체크한다. 이랬던 식으로. 간접법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다 이제 장부를 다 작성하죠. 그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런 손익 계산서 작성했다. 그죠? 물건을 내가 사왔다. 100원에 사왔다. 이게 매출 원가죠. 그죠? 이걸 팔았다. 6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요게 매입 또는 매출 원가를 합니다. 그죠? 이때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물건 요거 거래만 생겼으면은 이익이 40원인데 월급도 줘야 되잖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죠? 또 우리 건물에 대한 감가 상각비도 할 거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 그죠? 또 뭐 대손 상각비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다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받을 수 있잖아. 그죠? 받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 내가 배당금을 받기도 하고 그죠? 또 이런 거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가 이게 환입될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다시 환입할 수도 있잖아. 등등 그죠? 이래서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니까 우리 회사 이제 올해 말하면 금년이다. 그죠? 1년 동안에 그래 이게 다다. 그럼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요걸 마감하면은 수익이 120원이잖아. 비용이 얼마죠? 80원. 100원입니까? 100원, 여기 120원. 이익이 얼마죠? 20원이잖아. 맞죠? 그죠? 이래 장부 마감되거든요. 원래 손익계산서라는 게, 그죠? 이걸 내가 사와도 이제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이런 비용 수익 생겨서 이익이 생겼죠. 1년 동안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1년 동안에 요 이익, 여기 손익계산서잖아, 그죠? 손익계산서 요 이익은 무슨 기준이죠?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요 발생 기준 이익이잖아. 그죠? 여기서 보세요. 요건 보세요. 요건 돈 나갔죠? 돈 나갔겠지, 뭐. 요 돈 나간 거 맞죠? 월급 줬으니까 돈 나갔잖아. 이거는 감가상각비는 돈 나간 거 아니잖아. 가치가 감소된 거지. 그잖아. 그죠? 돈이 나간 건 아니잖아. 현금 안 나갔죠? 요거는 제외해 버린다. 보험료는 돈 나갔겠지. 요거 돈 떼인 거. 내 주머니 돈 나간 거 아니죠. 그죠? 받을 돈 못 받은 거지. 요거 제외해 버리면 이렇게.
여기도 요 돈 돌았겠지. 물론 팔아서 요것도 돈 돌았죠. 요것도 돈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대손전담을 실제보다 더 많이 설정했다가 장부상에 환입시킨 거지. 돈 돌아간 거 아니잖아. 그죠? 요걸 제거해버립니다. 제거. 이건 돈하고 관련 없잖아. 현금하고. 그죠? 그러면은 요걸 제거시켜 놔버리면은 이게 이제 바뀌잖아. 이걸 제거해버리고 나면 실제 이 110원하고 요거 얼마? 80원이면은 이제 얼마 남죠? 30원이지. 요 30원은 무슨 기준? 현금 기준이지. 그죠? 현금 기준 이익이잖아. 그죠? 요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요렇게. 요걸 간접법이랍니다. 간접법. 알겠죠? 여기에서 현금하고 관련 없는 제거하는 거, 요걸 우리는 간접법이라 하고, 직접적으로 체크하는 걸 직접법이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걸 우리가 표현할 일합니다. 요건 수익이잖아.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제거합니다. 알겠죠? 모르겠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요거는 비용은 비용인데 무슨 비용?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이해되죠? 그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제거한다. 이겁니다. 제거. 알았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제거한다. 그죠? 제거한다면, 자, 요거 할 때, 요거 계산 다시 한번 해볼까요? 20원에서 요거 어떻게 하고, 요거 제거한다는 말 더 하고, 요거 빼면 되지. 그렇잖아. 여기서 요거를 발할 때는 여기서 요거 더하면 되지. 더하고 요거 빼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 40원에 빼면 얼마? 30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래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현금 유입 없는 수익 요거는 차감하고 현금 유출하는 비용은 가산한다. 이런 가산. 알겠죠? 그래서 요런 말 쓰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걸 요렇게 할 때는 요걸 요렇게 할 때 원래는 요걸 요래 하면은 원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로 해야 되잖아. 그죠? 빼고 요거 어떻게 하고 더하고 요거 어떻게 하고 빼고 더 해야 되잖아. 그죠? 이래야 됩니다. 왜 빼느냐 하는 거는 여기 왜 빼느냐?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요거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요게 현금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더하고 뺀 겁니다. 알겠죠? 이제 이래 하는, 원래 이제 이래 해야 되는데, 이래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대로 했잖아. 알겠죠? 예. 여기 이제 자,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말 뜻은 알았으니까, 두 가지 있는데, 둘 다 인정해준다. 그죠? 법에서 요걸 권장한다 그랬죠? 실무에서 이걸 많이 쓴다. 아, 이래 있구나. 알았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저기 문제 하나 볼게 보세요. 8번 문제 보세요. 8번. 8번에 보면은 간접법을 이용하여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거 물었죠. 그죠? 매출 채권의 감소는 단기 순이익에 가산한다. 보세요. 매출 채권의 자산의 증가는 뭐하죠? 예? 보라색은 말했습니까? 자, 이거 이 말이잖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작성할 때 자산의 증가는 뭐죠? 원래 아니 이어서 이래 올 때는 보라서고 이어서 이래 갈 때는 원래 이게 마이너스 맞죠? 그죠? 마이너스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럼 자산 감소는 플러스 가산한다. 맞네. 2번 맞잖아. 1번 맞죠? 그죠? 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정답. 그럼 2번은 보세요. 평가 이익은 수익이잖아. 그죠? 요 보세요. 수익은 뭐죠? 원래 뭐죠? 마이너스잖아. 빼야 되는데 가산한다. 틀렸잖아. 그죠? 3번도 마찬가지. 수익이죠. 그죠? 수익은 빼야 됩니다. 근데 가산한다. 틀렸잖아. 4번은 보면은 매입 채무 증가다. 부채 증가잖아. 이거 보세요. 부채 증가는 뭐죠? 플러스잖아. 플러스인데 그건 뭐 돼 있죠? 차감화 돼서 틀렸잖아. 그죠? 미지급 비용의 감소, 부채 감소죠. 부채 감소는 어떻게 하고? 부채 감소는 마이너스. 그런데 가산한다 해서 틀렸잖아. 그래, 2, 3, 4, 5번 다 틀렸고, 1번만 맞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걸, 요걸 요래할 때는 요거 더하고, 요거는 빼고, 더하고 뺐잖아. 그죠? 여기서 요래 갈 때 이걸 원래 반대로 바꿔야 되잖아.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편법을 쓴 겁니다. 그냥 놔두고 마지막만 일하자 했잖아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알겠죠? 근데 시험 질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물어보잖아. 실제 물어볼 때는 원리대로 말해줘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우리 편리대로 내가 막아놓은 건데, 뭔 말이 알겠죠, 그죠? 이게 이론 문제 이름이에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 예, 말, 무슨 이해는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원래는 우리 편리대로 그냥 그대로 써먹지만은, 이론적으로 물어볼 때는 원리대로 대답해줘야 돼, 원리대로.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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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래하는 게 간접법이니까. 예. 예.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세요. 9번. 이제 요건 이론 문제일 때 또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계산 문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아, 요 이론적으로 물어볼 때는 원리대로 말해줘야 되지. 당연하잖아. 그죠? 예. 다음. 이번에 9번 보세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천 원이다. 아, 영업 활동한 요 현금 흐름표잖아. 그죠? 그 현금 흐름표의 현금은 2천 원이다. 요게 2천 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2천 원이다. 그러면은 당기 순이익은 얼마? 여기 발생이 요거 얼마고 이런 거. 그죠? 요거 물어본다. 그럼 이제 주어진 자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나왔잖아. 그죠? 자, 이어서 이제 아래 박수 보세요. 재고 자산이 감소했다. 자산 감소는 뭐죠? 마이너스. 자, 우리 하던 식도 합니다. 강화상의 비용이죠. 비용 마이너스. 매출 채권 자산이 증가됐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 그리고 유형이나 처분 이익 나왔네. 그죠? 이거 뭐죠? 플러스. 끝났다. 그죠? 자,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자. 우리 박수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요가 마이너스 250원 플러스 300원이다. 그죠? 마이너스 250원 플러스 얼마? 50원이지. 마무리 이렇게. 그죠? 이렇게. 2,000원 플러스 50원 얼마? 2,050원. 답이다. 그죠? 이렇게. 현금 흐름표 문제. 알겠죠? 그죠? 예,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뒤에는 이제 비율 분석인데 그걸 하기 전에 그 잠깐 뒤로 넘겨 보세요. 15번 보세요. 15번. 15번. 먼저 하고 돌아올게요. 15번. 다음 자료에서 영업 활동 현금을 계산해라. 영업 활동 하는 건 뭐다? 현금 기준. 그죠? 요거 구해 봐라. 이번에 문제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물었다, 그죠? 자, 아래 주어진 거 보세요. 포괄 손익 계산서의 당기 순익은 얼마? 20만 원이다. 여기 20만 원 주어졌네요, 그죠? 그럼 이제 가운데 주어진 자료. 감가 상각비가 12,000원. 감가 상각비는 뭐 비용이죠? 마이너스. 그죠? 그걸 아래 재고 자산이 나왔다. 그죠? 자산 30만 원인데 기말이 2만 9천 원이다. 3만 원 2만 9천 원 감소됐네. 그죠?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매입 채무는 부채죠. 4만 5천 원에 3만 9천 원 됐다. 그죠? 부채가 뭐 됐죠? 감소. 부채 감소는 플러스. 자,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13,000원 하고 6,000원 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7,000원이지. 그죠?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얼마에서 7,000원 빼니까 20만원이더라. 얼마에서 요거 빼마, 요거 나왔다. 더하면 되지. 그죠? 20만 7,000원. 알았죠? 20만 7,000원이다. 넘겨보세요. 하나 더 할게요. 16번. 16번. 지금 보세요. 현금 흐름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되는 거. 재무활동은 무슨 계정? 부채와 자본. 그죠? 그러면 1번 이자 수익. 수익 나왔네. 이거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 2번에 건물 나왔네. 건물은 자산이잖아. 투자활동. 3번에 현금 대여 나왔습니다. 대여 빌려줬습니다. 그죠? 자산이잖아. 무슨 활동? 투자활동.
유가증권 취득 나왔다 그죠? 요거는 영업활동 알았죠? 영업활동 차입금 나왔네. 부채 나왔네. 요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 정답 5번. 알겠죠? 예. 18번. 18번 문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현금 흐름표 1보다 기초의 현금은 8만원, 기말의 현금은 10만 5천원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얼마고 이런 물어봤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요 문제잖아요. 요거. 요것은 문제 만들었죠. 그죠? 요거. 요 문제. 문제를. 예? 뭔 말인가 뭐냐고 보세요. 1월 1일 날 현금은 요게 8만 있었다. 그죠? 12월 말에 현금이 얼마냐? 10만 5천이다.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얼마가 늘어났죠? 2만 5천 늘어났잖아. 그죠? 8만 원에서 2만 원 들어와 이거 되잖아. 그렇죠? 2만 5천 원. 요 2만 5천 원인데 요 2만 5천 원이 그죠? 요 2만 5천 원이 하나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 또 하나는 무슨 활동? 투자활동, 또 하나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이다. 그게 합쳐서 2만 5천이다 말이잖아. 그죠? 1월 1일 날 현금은 8만 원, 12월 말에 10만 5천 원이니까 2만 5천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그게 현금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게 세 가지다. 하나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 또 하나는 투자 활동, 또는 재무 활동이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구해봐라. 투자 활동 갈로 되어 있죠? 우리 문제에서 갈로 나왔던 걸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손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투자 활동 갈로 되어 있잖아, 그죠? 마이너스 1, 2, 1, 4. 재무 활동은 3, 5, 4. 이거, 요거 세 개 더하면 요거 나와야 된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거 더해가 요거 빼마 이거 나와야 되지. 계산해야 뭐 여러분들 하면 되지. 이걸 제가 계산 방법을 알게 될 수는 없는데. 뭐 방법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 뭐 하는 방법. 그죠? 알아서 하세요. 1번부터 집어 여튼 뭐 알겠죠? 답을 집어 여면 되잖아. 그 1번 모르겠으면 1번에 나와 있는 75만 5천 한번 집어 여 가지고 요거 하면 요거 나와야 되지 뭐. 그죠? 2번 집어 여 보고 3번 한번 집어 여 보고 하는 게 3번이 맞네. 정답.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뭐 푸는 거. 이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죠? 요래 알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 이게 바로 우리 이제 재무 제표 안에 있는 현금 흐름표 핵심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죠? 현금 흐름표 부분이다. 됐고. 뭐 나머지는 작성 원칙 같은 게 있다. 우리 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